생일 컨텐츠를 맞이해서 동구포차. 내가 너라서 넣는 거 아니야. 나도 나름 나의 그 줏대가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포차에서 원래 혼자 먹으면 너무 촬영하지 않아? 근데 이번 컨텐츠 망한 것 같아. 자,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 컨텐츠를 맞이해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볼까 이제 같이 기획을 해서 동구포차 말고 동네 친구 포차에서 여기를 한번 포차 느낌으로 한번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한번 직접 끓이고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지난번 떡국에서 너무 아 그때 못했어야 돼. 잘했지? 어때 잘했지? 잘했지? 오 바로 하면 돼. 오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고소하게 먹는 거잖아? 응? 아 거꾸로다. 응? 아 이 손이네? 어? 왼손 젓가락질? 이렇게 요리를 아 망했어. 오늘 정말 스펙타클한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반쯤 익었으니까 우와 육수를 좀 넣고 이거를 아까 두 스푼 정도 넣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 오 미끄러. 한 두 스푼 일단 넣어서 한번 간을 한번 봐볼게요. 소고기 미역국. 그러니까 엄마도 계속 촬영 비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계속 맛있는 거 요리해서 같이 먹자고 하는데 비는 날짜가 없어요. 내일부터 이제 드라마 촬영이 지방 촬영을 한 2주 가량 하는데 아마 이 컨텐츠가 30일에 나갈 거잖아, 그치? 난 경주에 있겠네. 미리 생일 축하를 하는 동구포차. 싱거워. 만능 간장 한 스푼, 두 스푼, 탁탁탁 세 번. 오케이. 1분 동안만 딱 끓여보자. 아, 포차여서 이렇게 술도 준비해 주신 건데 내일 바로 아침에 또 일찍 촬영이 있어서 오늘은 술방은 다음에 또 여기서 포차에서 다음 컨텐츠를 찍거나 할 때 그때 좀 같이 먹자. 보글보글 ASMR 맛을 봐볼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게 첫 번째 괜찮고 두 번째 이상하고 세 번째 괜찮고 네 번째 이상하고 원래 이래? 근데 이거 색깔이 원래 이래? 콜라 같아. 이제 한번 볼까? 오. 왜? 미역국은 아닌데 완전 미역국 맛은 아닌데 새로운 요리를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이거 먹을만해. 이거 밥만 먹으면 이거 밥 한 공기 뚝딱이야. 맛있어. 그러니까 고기랑 미역을 생각보다 많이 넣어가지고 고기 미역국 약간 이런 느낌? 왜 나 고기 좋아하는데 왜 다 넣지 말라? 우와. 이제 제가 끓인 고기 미역국 그리고 어제 뭘 먹고 싶냐 은우. 그래서
저 스시가 먹고 싶어 해가지고 스시를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포장마차 가면 나오는 오이랑 당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동굴포차에서 그제 생일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먹을만해, 나름. 스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니, 한 4일 전부터 좀 갑자기 먹고 싶었었어. 여기 질문지가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생일 맞이 질문들을 몇개 적어 놓으셨대요. 한번 먹으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봄이 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 봄에 벚꽃 구경? 그런 거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아까 안 그래도 이제 지방으로 촬영을 가는데 지방에 이제 숙소 같은 거를 이제 매니저님이랑 같이 알아보는데 이제 꽃도 피고 나무도 다시 이제 파릇파릇해지고 하니까 축제나 여행들을 많이 가시나 봐요. 그래서 숙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것 때문에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숙소 구하는데 좀 애를 먹었었어. 근데 이게 포차에서 원래 이렇게 혼자 먹으면 너무 촬영하지 않나? 같이 먹을래? 어? 오! 자, 일로 와. 여기 이분 소개를 하자면 저와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한 9년 본 저희 매니저 형입니다. 저는 원래 혼밥을 잘 못해요. 혼자 먹으면 쓸쓸합니다. 맛있어졌네. 잘했다니까 나. 그 너무 드시지만 마시고 거기 지금 질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포장마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뭐야? 뭐야? 나는 잔치국수? 잔치국수, 사실 포장마차를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엄청 가본 적은 없는데, 잔치국수 좀, 지금 좀 생각난 것 같아, 바로. 요즘 근황 알려줘. 말투 뭔데? 요즘 근황은 오늘도 사랑스럽게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민산악 콘서트 가서 애들 응원해주고, 여기 회사 와서 동구포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잔치국수 먹기, 방금 만든 파전 먹기. 와. 파전! 파전도 제가 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근데 나 5분 전에 잔치국수 먹고 싶다 하지 않았어? 잔치국수? 잔치국수 좀, 지금 좀 생각난 것 같아, 바로. 뭔가 지금은 파전이 좀더 먹고 싶은 것 같아. 방금 만든 파전 진짜 맛있는 거 알지? 딱그 노릇노릇해가지고. 아, 이거는 근데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뭐? 나만의 해장 방법이 있어? 해장 방법? 저는 다음날 거의 90% 짬뽕을 먹는 것 같아요. 좀 매운 걸잘 먹는 편은 아닌데 짬뽕은 먹을 수 있어서 그런 좀 맵고 칼칼한 것들을 좀 먹으면서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해장이란 걸잘안 하지 나. 안 하죠. 그냥 사실 그냥 배고파서 먹는.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요즘 좀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나만의 루틴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에 대한 요즘 생각하는 거는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하고 커피를 한잔딱 마시고 영양제를 딱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딱 출근을 하는 거지. 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내가 그래서 형한테 얘기한 적 있지 않나? 내가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 볼까 형 이랬잖아. 그래서 지금 이 질문 나왔어. 신기했어. 좋네. 일주일 전에 그치, 일주일 전에 얘기했지. 규칙적인 이 리듬도 필요하다고 되게 느껴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질문이 딱 나오네. 할까요, 이제? 아니, 이거 빨리 하고 같이 먹자, 다시. 자, 형 나가, 이제. 네. 자, 이렇게 동굴포차에서 제 생일 맞이, 제 미역국과 또 스시를 먹었는데, 일단 생일을 축하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 주변에 너무 고마운 지인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 덕에 이 힘으로 또 1년을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생일을 축하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하고, 동구포차는 또 다음에 또둘다 먹고 하면서 좀더 재밌고 좀 진솔한 컨텐츠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동민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